결심을 굳힌 게냐? 예. 오라버니, 을지 사람치고 책문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처럼 위험한 일을 자청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형님, 상인 누님 돌아오고 이제야 사람 사는 집안 같았습니다. 허나 형님이 떠나시면 저희와 어머니는 다시 형님을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탈하게 돌아올 테니 걱정 말거라. 어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다녀오거라. 갈 때 못 갈 때를 따지면서 어디 장사꾼이라고 하겠느냐. 기왕에 장사꾼으로 나섰으니 가서 내 뜻대로 하거라. 피는 못 속인다더니 당신 그대로예요. 한 번 한대면 하고야 마는 걸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무사하도록 당신이 좀 지켜주세요. 자, 형님, 나도 좀 따라가면 안 되겠어? 좀 위험하더라도 그 돈만 벌 수 있다면 아까지 그 가볼 만도 하지. 미쳤어, 미쳤어. 뭐 미치게 내가 왜 미쳐? 왜? 내가 가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너 정말? 자, 정말은 무슨 정말이야? 나 마음에 들지 말고 유기전 천지나 벗겨먹어라. 어이구, 어이구, 저 밴댕이 소갈딱지. 그만들 하거라. 나 없는 동안 어머니 상이 상현이 좀 살펴보거라. 예. 여긴 걱정하지 말고 형님이나 조심하시오. 가면 언제 오세요? 글쎄다. 한 번에 끝나는 거래가 아니니 당분간 창문에 머무르게 될 거다. 그럼 최현성님은? 처음 의주로 내려왔을 땐 달리 방도가 없어 사당 배긋하 그랬으나 지금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당패로 연이판을 떠도는 게 힘들지는 않소. 다들 한 식구처럼 대해주시니 괜찮습니다. 제가 힘든 건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그것뿐입니다.